안녕하세요. 카니와이크 TV의 두 바퀴로 달리면서 바라보는 세상 비디오 찍는 아저씨 미디아입니다. 오늘 한파에 겨울이 시작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전거 꾸준히 타보신 분들은 자신만이 기준이 있죠. 이 날씨에는 추울 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만의 그 온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추위가 시작할 때 날씨는 이제 해가 뜨고 아침 일찍은 좀 추워요. 지금은 좀 쌀쌀한데 오후쯤 되면은 점점 온도가 그래도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대충 나와서 옷만 보온 유지만 해줄 정도로 해서 나오면 충분히 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장갑 끼워주시면 아직까지 뭐 손이 얼거나 이렇진 않으니까 충분히 탈만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열정의 라이더들 이런 사람들만 추워도 타죠.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뭐 이제 자전거 일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전거 타면서 리뷰도 해드리고 하는데 맨날 뭐 똑같은 그림에 반복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자전거 그래도 콘텐츠 만드는 입장에서 뭐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간에 그래도 좀 뭔가 정보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좀 저도 편집하면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좀 그런 스트레스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렇다고 혼자 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다양한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예. 제작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그냥 제 취미생활 열정의 일환으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든 안 봐주시든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어떤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재미를 떠나서 일기 형식으로 올리자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대부분의 채널에 나와 있는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게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작 시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씩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봐주든 안 봐주든 물론 뭐 또 능력 좋으신 분들은 혼자서 하시면서도 퀄리티를 뭐 아이디어가 반짝여서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또 시간을 쏟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전거 컨텐츠는 뭐 그때그때 그냥 기존에 하던 형식으로 하긴 하겠지만 블랙박스 형식으로 예, 느낌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전거 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자전거들에서 상식밖에 이상한 주행을 한다던가 좀 뭐 민폐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뭐 재밌는 신기한 것들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로드 리뷰 쇼 하듯이 두 바퀴로 달리면서 세상 천태만상 세상을 좀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요. 예. 여기라면 블랙박스가 자전거에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키고 다니는데 위험한 데서는 그때그때 또 이상하게 또 자전거 도로에서 남들한테 질서를 잘 안 지키고 자기만 생각하고 주행하는 사람들이나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에 그런 분들 이렇게 도저히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저희 제가 걸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서 올리는 거거든. 뭐 아무거나 막 올리는 게 아니라요. 예. 그때그때 가장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든가 자전거 도로에서 이런 것만 이제 제가 올리고 있고 또 자전거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도로에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된다 또 이러면서 이제 안전 예방 안전 차원에서 또 올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예. 일기 형식으로 여러 형식으로 기존 자전거 컨텐츠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요. 예. 한강 무슨 보안관이 된 그런 마을 순찰대 같은
한강 순찰대야. 이거 어디 가서 좀 위촉 대사를 좀 시켜달라 그래야 되나? 예. 아무튼 좀 자전거 도로나 이런 공원 이용하는데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냥 만들어 가보려고요. 뭐 물론 뭐 저도 뭐 안전하게 뭐 질서를 지키면서 살 순 없죠. 사람인데 저도 그런 것들은 사람 안 보는 데서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고 저도 또 뭐 그렇게 타고 다니고요. 그러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타지? 남들 생각도 안 하고 저 보세요. 저 자전거 타고 저 자전거 타고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앉아 있고 저러다가 이제 남이 뒤에 따라오는 자전거라든가 저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빠지거나 이러면은 뒤에 자전거 따라오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따릉이 타는 사람들을 우리가처럼 이렇게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야 따릉이를. 저런 게 옛날 어른들 얘기 말 듣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고 하는 행동이야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아무튼 저런 모습들 이런 걸 해설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전거 타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자전거 길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컨텐츠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고 그럴게요. 지금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조금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그게 좀 결과 같은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지방이나 이런 데도 내려가서 자전거 길 좋은 데 가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자전거 길 타기 좋은데 이런 데 보여드리면서 또 리뷰하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 자전거도 못 사고 있고 물론 가서 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오래 기다려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렇다고 뭐 전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사기 싫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늦어지고 있고 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도 뭐 제 자동차 콘텐츠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 차를 바꿔야 되는데 못 사고 있어. 팔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지금. 그래서 아무튼 빨리 요 코로나 같은 것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라이브 방송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남들이 봐주든 말든 계속 한번 이제 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파야 여러분들. 아, 춥긴 춥다. 땀이 나니까 탈만은 합니다. 자전거 타러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보온에 좀 신경 써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